아르고를 처음 기획할 당시에는 시중에 수많은 중상태 제품 MMO RPG들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런 시장의 흐름에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르고의 세계관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들이 우연찮게 발견된 깨어진 시공간과 그 시공간의 피조물인 어스드밀이라는 에너지원을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그 결과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황폐화되고 이렇게 됩니다. 황폐화되고 오염된 상황을 피해서 몇백 년간 지하에 숨어있던 노블류라는 종족과 또 지상에서 나름 환경을 적응을 하고 진화를 거듭한 플로스라라는 종족이 이번엔 오직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현대의 인간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노블리언의 문화는 시대 배경이 먼 미래이지만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모습이 아닌 어떤 재건하는 기계 문명의 모습을 표현을 하려 했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SF 스타일과는 다른 유식의 기계 문명으로 설정을 잡아 나갔고요. 플로레스라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진화한 종족인 만큼 인디언이나 고대 마야 문명의 주술적인 이미지를 많이 살려서 토템 문명으로 설정을 잡고 그래픽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르고에서는 전장의 스타팅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랜덤하게 배치를 해서 전장이 시작될 때부터 수색이나 정찰이라는 이런 전략적인 요소들을 전장 요소 안에 가미를 했고요. 사람을 실어나르는 수송선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본진들을 좀 더 빨리 부술거나 이럴 수 있는 전차 등이 있고요. 사용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자기가 직접 조종을 하고 조종을 해서 아군들을 빠르게 실어나르는 전장의 상황으로 아니면 또 전차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본진을 급격하게 빠르게 부순다든가 이러한 요소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전쟁 결과에 대한 내용을 양쪽 종족의 사용자들에게 전달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스드밀 확보를 위한 강산을 점령하라는데 만약 한쪽 종족이 패한다면은 어스듬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그 결과 해당 종족은 어스듬 부족을 실감하게 될 거고요. 절약을 하게 될 겁니다. 가령 대도시에 있는 전력을 보급하는데 어스듬이 필요한데 밤에 대도시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 사무실의 불등이 다 꺼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용자들은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전쟁에 패해서 어스듬이 부족한 상황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시대의 문명이 하나의 게임 속에 어우러져야 하는 숫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된 것이 바로 GRP인데요. 게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래픽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종족의 대표 컬러 코드를 지정을 하고 서로 일정 부분을 공유하여 이질감을 최소화하면서 또한 유니크함을 위해 각 종족별 표현 소재의 가이드라인을 수립, 서로 다르면서도 한 세계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게다가 세상이 한번 뒤집어진 세계관이라서 과거, 지금의 모습과 가까운 미래가 되겠죠. 그리고 아르고의 현재 세계를 한 곳에 표현을 해야 하니까 독특하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한 한마디로 혼돈의 세계를 이미지화하는데 GIP라는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르고에서 독특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깨어진 시공간, 저희는 이것을 포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사용자는 포르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고 해결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지구로 돌아가 유인원들에게 기술 사용법을 가르쳐줬더니 그리고 현재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기술이 내 현재 들어온 순간부터 과거의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노블리언의 기술이었다라는 그런 설정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다른 행성을 접하고 그 문화에서 사용하던 새로운 무기를 내가 현재에 돌아와 현재에 있는 어떤 그런 부산물들로 이용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이 시간여행 메인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전쟁과 보고 끝없이 변화하는 세계.